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꿀 아이템은 바로 축광 또는 야광 스프레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또는 낚시할 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축광 도료, 축광 스프레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구입하는지, 또 어떤 용도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시죠. 본 제품은 스프레이 타입입니다. 보통 도료의 종류는 핵상 타입과 스프레이 타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차이를 뭐 굳이 따지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두 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이 제품, 저 제품 홍보할 마음 절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뭐 독일에서 수입된 제품이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2만원 정도 하고요. 핵상과 스프레이 타입의 굳이 장단점을 표현을 하자면 핵상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휴대성이 좀 불편합니다. 그에 반해서 스프레이 타입은 건조하기 빠르고 휴대하기 좋고 단점이라면 가격이 비싸다는 것. 뭐 그거 말고는 뭐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품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축광과 야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축광은 빛을 축적해서 발광하는 성질이라는 뜻이고 야광, 야광은 밤에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광과 야광은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행여 도료를 주문 시에 축광과 형광을 헷갈려서 제품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광과 형광은 엄연히 다른 도료입니다. 잘못 보시고 주문하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색상은 지금 보시는 그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과 같이 그린 색깔, 그리고 핑크색, 그리고 파란색 이 색깔로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저는 그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여러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축광이라는 것은 빛을 받은 것을 머금고 있다가 다시 발산하는 그렇게 축광이기 때문에 한번 뿌려놓았던 것이 밤새도록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받은 빛을 순간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발산하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축광을 하는 능력은 각 회사나 메이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자외선을 쬐었을 경우에 5분에서 10분 정도 아주 강력한 빛을 발산하면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지속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집안의 인테리어나 소품들을 하실 때는 빛이 잘 들거나 또는 불빛이 드는 천장 또는 벽등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 것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낚시용품으로는 먼저 시각에 뛰어난 호기심이 많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또 눈이 큰 그 정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오징어류, 그리고 문어, 알치, 올라 종류 등의 소품에 쓰면 용이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도색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재료들 외에 낚시에 자주 쓰이는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솔체죠. 이 솔체 손잡이는 밤에 야간에 낚시를 하다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계속 이 렌트를 켤 수가 없기 때문에 손잡이에다가 이 그린 광을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야간에 원투 낚시를 하실 때 찌보기 케미를 많이 하시죠. 찌보기 케미 대신 소리대 부분에 형광으로 코팅을 해놓으면 낚시를 할 때 잠깐 보기에는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꿀 아이템으로 재밌는 일상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스프레이 뿌리는 방법 사실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아무 때나 뿌린다고 해가지고 더 잘 되진 않습니다. 축광 스프레이는 일반 컬러 스프레이와 틀리게 용액에 끈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뿌리게 되면 제품 더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과 그리고 코팅액으로 코팅해서 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죠. 물 이렇게 가까이서 써오면 도장이 고르게 공포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멀리서 20에서 30cm 정도로
시작! 뭐가 있어요? 쓰라고! 예. 침묵하고! 예. 앉으라고! 예. 잘하고 있어요!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